네, 마지막 소식입니다. 신한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가 오늘 선정된다고 합니다.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? 네,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 3인에 대한 최종 면접을 진행한 후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회장 자리를 놓고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이성호 신한카드, 최방길 전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사장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. 면접은 각 후보별로 1시간 정도 진행되며 해초위는 새 후보의 성과 및 역량,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늦으면 오늘 오후 9시쯤 차기 회장 후보 1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추천된 회장 후보는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.